안녕하세요. 모빌란트입니다.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의 공통으로 사용되는 그리스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에는 테프론 또는 리듐이 첨가된 금속용 그리스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전거 허브 베어링과 프리휠 바디 윤활과 교환 유지 보수에 사용하며 버텀 브라켓을 자전거 프레임에 체결할 때, 페달을 조립할 때 고창 예방을 위해 사용합니다. 헤드셋을 압축할 때 소음 방지와 녹 방지, 그리고 미끄러져 들어가기 쉽게 해줍니다. 프리휠 조립 등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자전거 부품을 결합할 때 사용하는 만능 그리스입니다. 이 그리스는 안티시즈 그리스입니다. 자전거 무거운 부품 중에 하나인 볼트를 경량화하기 위해서 티타늄 볼트로 사용합니다. 경량화가 엄청 잘 돼 있죠? 티타늄은 가볍고 강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티타늄은 오랜 시간 압력이 가해지면 다른 금속과 용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티타늄 그리스 또는 알루미늄 그리스라고 불리우는 안티시즈 종류의 그리스를 사용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안티시즈 그리스란 금속끼리 접착을 방지하는 데 특화된 그리스를 의미합니다. 전기 자전거에도 사용하는 프리휠 조립할 때 사용을 추천합니다. 이것은 카본 그리스입니다. 이것은 윤활 목적으로 개발된 그리스가 아닙니다. 카본 핸들바나 시포스트는 표면이 대단히 미끄럽습니다. 그리스 없이 설치할 경우 큰 충격으로 핸들바가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설치하면 휙휙 돌아가 버립니다. 시트 포스트는 박혀서 내려가 버리기도 합니다. 카본 그리스는 거친 알갱이의 컴파운드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컴파운드를 함유한 그리스가 카본 부품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카본 부품 결합 부위 소음 방지 역할도 합니다. 허브 모터는 커버 베어링 정도의 금속 길이의 마찰부는 테프론 또는 리튬 그리스를 사용하지만 나일론 기어가 들어간 모터들은 플라스틱의 손상을 주지 않는 그리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점도가 높은 실리콘 계열의 흰색을 가지고 있으며 플라스틱에 사용 가능한 그리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튬이나 몰리브덴이 함유된 그리스는 침투력이 높아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플라스틱 같은 나일론 기어의 미세 균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부품에는 실리콘 그리스 사용을 추천합니다. 어떤 모터를 뜯어봐도 모빌 그리스 28은 폴리알 파울레핀 합성으로서 현재 튜닝 그리스로 가장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몰리브덴 그리스는 금속의 미세 기스를 채워서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몰리브덴 그리스의 색상은 검은색입니다. 바팡 모터 같은 경우 피니언 기어 위치에만 사용합니다. 너무 많이 사용할 경우 모터 안으로 스며들어가서 나일론 기어를 망가뜨려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합니다. 리튬 또는 모빌 28 그리스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바팡은 나일론 전용 옐로우 스킨 컬러의 전용 그리스가 있으며 아마존 또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나일론 기어는 실리콘 그리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떠서 전체 금속으로 이루어진 기어라면 모빌 28 그리스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상 게시판에는 정비에 필요한 추천 제품 주소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은 방송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